반갑습니다. 하이브 캠핑카 김종보입니다. 지금 저 영상 어떻습니까? 조금 나날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까? 이거 영상을 자꾸 찍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직접 보진 않지만 영상 속에 제 모습이 어떤지 한 번씩 궁금합니다. 자, 항상 저희들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하이브 캠핑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010년 이카운티 차량입니다. 이카운티 1종 보통 가지고 운행이 되는 차량입니다. 아시겠지만 15인승 원적이 15인승으로 나온 차량은 1종 보통 가지고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차량 지금 뒤에 보이는 차량은 1종 보통 리무진 차량입니다. 정말 좀 덕이 드물게 보기 힘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진주에 계시는 사장님이 저희들 작년 노블 차량 유튜브 보시고 저희들 업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그 다음에 외부 인테리어까지 조금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제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피디님 영상 카메라 한번 바꿔주시죠. 작업 내용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작업 내용. 자, 작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상부장 제작. 자, 두 번째 실내 백채 마감입니다. 세 번째 저희들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침상에서도 불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서 불도 끌 수 있는 3루 스위치 작업, 그 다음에 바닥, 4번 바닥 요트 작업, 침상 거실까지 요트 바닥으로 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온수기 설치, 여섯 번째는 소파. 지금 나중에 실내를 보시겠지만 이 차량은 부부 네 분이 앉아서 식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철거를 하고 소파 제작해서 다가도 자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겁니다. 테이블까지 제작이 됩니다. 여덟 번째 침상 옆에 가라반 창문을 열었을 때 손녀 손자들이 한 번씩 비 오는 날 멍 때린다고 합니다. 불멍도 좋고 비 올 때 그 어떤 느낌에 그래서 테이블 옆에 테이블을 접었다 폈다 식으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홉 번째 무시동 히터가 설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 하기로 했습니다. 열 번째 나중에 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배선을 입구부터 전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전 충전기 참 제가 볼 때는 이름 있는 제품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영상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전 충전기 절체기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실내 에어컨도 철거를 하고 6평에서 7평짜리 에어컨을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실내 도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작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자, 피디님 카메라 한번 바꿔주시죠. 참 이카운티 차량 중에서도 정말 도색이 화려합니다. 어떻게 잘 보시면 고속버스 프리미엄 차량 도안을 조금 본딴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시면 지금 요쪽 같은 경우는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이카운티 차량 통유리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팅 마감을 안 하고 밖에서 시트지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라반 창문이 운전석 조수석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실리콘 작업 자체가 좀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 절개를 해서 실리콘 작업을 새로 할 겁니다. 지금 차량들 보시면 보통 뒤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실사로 해서 많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햇빛을 보고 이러면 이게 탈색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죠. 갈라지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안에서 선팅을 하고 그 다음에 흙질을 바르든 도장을 하든 밖이 그냥 새카맣게 보일 수 있도록 다니는 게 조금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선팅을 했을 때 실내 선팅을 하고 그 다음 마감 작업은 무조건 흙질을 바르든 블랙으로 도장을 하든 해야지만이 실내도 영원토록 목재가 안 보이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럭크 공간입니다. 참 제작은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시는 나무는 자작나무입니다. 나무 중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면을 보다 보면 합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무 중에서는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우선 보기에는 조금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마감을 한번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작업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견적 안 넣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좀 견적에 돈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분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모르게 작업을 해놓을 겁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실리콘 작업이 참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철거하고 새로 실리콘 작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천장에 이리 보시면 실리콘이, 이거는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리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냐면 은행을 펼쳤을 때 비 오는 날 요 사이에 비가 많이 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요 작업도 될 수 있으면 비가 안 새도록 실리콘 작업을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스윙도어. 그래 안 하면 보통 이쪽에 카라반 도어를 설치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실내도 한번 보시죠.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차주분이 참 너무 올드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 상부장 새로 제작, 저희들 블랙 화이트 톤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카운티 차량은 제작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는 거, 항상 요 에어컨 요 부분은 철거를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좌우 철거를 하십시오. 이 카운티 차량은 앞쪽에 에어컨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원해집니다.